네,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건희 문자 파동이 일어나고 또 무슨 여론조사팀이 있다. 3일 천하다. 서로 죽구죽이고 하는 그런 판이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측 불허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호남에서 있었던 대표 경선에서도 누적 득표율 87%를 기록하면서 대중과 당원들의 이재명에 대한 기대, 이재명에 대한 희망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 최고위원 경선은 지금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쟁이 진짜 좋은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지지를 받았고요. 먹산이즘,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분명히 생활정치, 그리고 생명정치, 지방정치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 2표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 최고위원 경선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올라섰고요. 그동안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가 2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기염을 통했던 한준호, 민영배 후보가 5위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 10일 날 경기, 그리고 대전 세종이 11일, 서울이 17일, 수도권의 권리당원이 약 39%가 아직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일은 강제 ARS라 그러죠. 그동안에 투표를 안 하신 권리당원 분들에게 다 문자가 갑니다. 투표하시라고. 이때도 상당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이 이 드라마틱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30%가 아직 남아 있고요. 대의원들도 11%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 전당대회 마지막 날 전에 이 투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내 권리당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누가 1등을 할지, 누가 5등을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이죠. 물론 이제 후보들이야 피말리는 경우입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렇게까지 서로 간의 경쟁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그 DJ 시대에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승기를 잡아서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요. 호남에서 1위를 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1위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허입니다. 결국 각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권리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서 민주당의 비상 시국, 비상 지도부를 18일 날 선출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기대가 만점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권리당원 ARS 투표가 있고요.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놓치지 말고 민주당 전당대회 한 표를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오더라도 민주당 당원이 아니시더라도 여론조사 오더라도 응하셔서 자기의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소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조국 두 대표가 친분을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이죠.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 자리로 직접 찾아가서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용산발 다중국가 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어제는 또 10년 전에 두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아마 조국 대표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종식에 공감한다. 지금 얘기죠. 결국 우리가 흔히 전에부터 대선에서 나왔던 조국은 돌격대, 그리고 이재명은 본진이라는 윤석열 정권을 거꾸로 뚫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전략 전술이 지금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문반야님, 코비님, 이은선님, 제희님, 화염과 분노님, 유튜브 러브님, 손명희님, SN 하나님, 네. 코비님, 홀로그래머님, 네, 마린스타님, 네,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공론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의견 차가 있더라도 아, 이런 의견이 있구나. 이 정도의 조그만 차이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왜요? 윤석열 정권을 거꾸로 틀기 위해서 라고 말씀드립니다. 배동헌님, 신인식님, 제희님, 조선인의 강제노동. 예, 저희가 수요일쯤에 이 사도광산 문제를 전문가하고 직접 다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이님, 저는 수도권에서. 등불님, 여의혜님, 용희님, 상선약수님, 네, 문청님, 문반야님, 네, 많은 분들이 좌청령님, 네, 조이님,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빛나님, JH님, 행복하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래 여왕님, 네, 김태현님, 아, 저도 김태현님 들어오시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니랑 추억 만들기님, BALM님, 네. 배인수님, 최강일님, 엄마님, 불쌍해서 찍냐, 내가 더 불쌍해. 네. 울진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인향말리님, 조용옥님, SKYL님, 최선님, 네. AR문, AR, 뭐라 읽어야 되네? 어리문님. SYL님, 네. 보리수열매님, 여신자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예고한 바 같이, 여러분 김경호 변호사라고 왜 그 청문회 때 안경 쓰고 아주 남성답게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우리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을 맡고 계신 분이죠. 잠시 뒤에 김경호 변호사의 일가를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이 임성근이가 항명죄다라고 오늘 아마 주장하실 것 같습니다. 항명죄는 박정훈이 아니라 임성근이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천준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내가 본 이재명, 이제 다시 이재명, 고생 끝에 이재명. 이 문제를 갖고 천준호 의원께서 내가 이재명 대표를 모셨을 때 어땠다? 가까이에서 본 이재명을 우리 천준호 의원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준호 의원이 별로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분 모시기 전에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휴가 가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요.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52%가 휴가비 부담 때문에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미정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직장 갑질 119 설문조사죠.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휴가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휴가 계획이 있다라는 분은 48.5%에 불과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든가 비사무직, 5인 미만 사업자의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휴가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요즘에 휴가 가면 몇십만 원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려면 돈 100만 원 있어야 가는 게 사실인 거죠. 이돈 100만 원 쓰기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휴가비 부담 때문에 특히 애들이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꼬마 아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를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슨 휴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휴가를 갔습니다. 오늘 떠났습니다. 윤석열은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가면서 또 갑질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고통이고, 민생은 엉망이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무슨 면목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휴가를 갑니까? 휴가 가서 쉴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국민 50% 이상이 비용 때문에 휴가를 못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휴가를 오늘 떠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휴가를 저도로 갔었죠. 저도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뭐, 일설에 따르면 임성근 부부가 저도까지 찾아갔다. 그런 얘기까지 들렸었는데요. 오늘은 가서, 오늘부터 출발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자기도 좀 창피한지, 휴가 중에도 뭐 민생 현장을 탐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쉬세요. 휴가 가서 그냥 쉬세요. 그냥 푹 쉬세요.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사실상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아예 실종이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빵점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점수라고 할수 있겠죠. 국가 운영 시책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건 뭐냐? 탄핵을 막아라. 108명을 지켜라. 최상병 특검법을 막아라.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라.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유일한 시책이고 오답니다. 우리에게는 108명이 있다. 네. 오직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술책과 묘책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우리 김기현 변호사, 박정원 대령, 그리고 백혜령 팀장에 의해서 이 정권이 주가 조작단 세력이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 정권이 마약까지 봐주는 정권이다. 마약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상까지 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 휴가 가서 뭐 편하게 뭐 폭탄주를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이런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내일 6일 날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방송사법, 방송을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자. 방송이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공영방송이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자. 이러한 방송사법도 내일 거부할 거라 합니다. 윤석열의 휴가는 거부입니다. 거부하자. 네. 또 진짜 절절하게 우리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것을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죠. 이것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한덕수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쉬시면서 그래 전자결제로 승인한다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노란봉투법, 네, 오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거부하겠다. 휴가지에서의 거부. 거부하러 간 모양이죠. 거부하러. 국민 갑질하러 간 휴가. 바로 윤석열의 휴가. 국민 갑질 휴가가 바로 윤석열의 휴가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거부권을 45번 했죠. 지금 아마 버금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20번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거부권 행사가. 조만간 거부권을 갱신하는 기네스북에 오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뭡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계속 거부한다.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회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피하죠, 정말. 창피할 따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윤석열의 검찰에서 대규모 통신 기록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찰이 아니겠습니까? 한 3천 명 정도의 유력 인사, 또 언론인,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요. 이들은 뭐 수사상 필요하다라는 거로 둘러대면서 통신 기록을 조회했죠.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전화가 국가기구에 의해서 사찰당했다. 내 통신 기록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하고 통화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조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개인에 대한 인권, 개인에 대한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검찰 정권의 검찰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짓거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한 것입니다. 이재명 추미애, 김병기 의원, 또 우리의 임은정 검사까지. 임은정 검사는 이번 14일 날 열리는 그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죠. 또 문제가 있고 비밀에 있던 그런 부정부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고발뉴스, 뉴스버스 등의 기자들도 다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명분으로 해서, 수사를 위해서 통신 조회를 했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사찰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부에서 검찰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기록 조회는 뭡니까? 이거야말로 사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네. 그 시간에 좀 진짜 부정부패하는 사람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은 마약이라 좀 잡지. 마약은 세관에서 통과시켜주고, 네? 압력 넣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 그렇지. 검찰에선 계속해서 사찰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폭염은 못 참겠다. 그러나 윤석열은 더 못 참겠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게 날씨가 더웠죠. 그 날씨 더운데 우리의 시민들이, 촛불 시민이 4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광화문 시청 앞이 아니라 홍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4천 명이 모일 정도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3일 오후에 젊음의 거리 홍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청년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끝장내겠다. 네. 그러한 구호와 얘기도 상당히 나왔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1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준숙에 대한 임명, 그리고 공영방송 불법장악 기도, 일본 사도광산 문제, 한미일 군사동맹 가속화 문제,
그리고 윤석열의 매국 행보, 대통령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이 집회에서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수 백자가 집회에 참석해서 오늘도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 네, 이 노래를 공연했다고 합니다. 더워도 폭염은 못 참겠다. 윤석열은 더 못 참겠다. 더워도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우리 이용민 중령 변호를 맡고 계시는 김경호 변호사 모시기 전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네, 김경호 변호사 연락하기 전에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기자 광고가 있었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특히 여름에 기력이라든가 예, 잠깐만요. 네. 네.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네. 서로 연결이 됐네요. 예. 네, 변호사님. 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다른 일 좀 하다가. 네네.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용민 중령 변호를 지금도 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7대대장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까, 이분도?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네. 대구지검으로 이첩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경찰 수사만 받으신 거군요. 이용민 중령께서요, 그죠? 네. 이용민 중령은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죠? 우리 젊은 최상병 이 순직하는 날 그 현장에서 있었던 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바로 그 장소는 아니고 네. 세 개 팀 중에 다른 팀에 있다가 네. 사고 연락을 받고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가장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진술해 줄 수 있는 분이네요. 네. 자, 먼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용민 중령이 경북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혐의는 어떤 겁니까? 이용민 중령에 대해서. 수사 발표상의 네. 이중령의 과실은 네. 당시 내성청의 위험성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네. 상부의 지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범죄 혐의입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시 이용민 중령은 실종자 수사 작전으로 변경된 그 첫날 아침 새벽에 네.
당시 지형 정찰을 하면서 위험하다, 불가하다, 장화 높이로 들어가도 안 된다, 이렇게 당시 포병의 네. 대표였던 포 11대대장에게 전화했던 녹취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오후에는 호우가 너무 많이 내려서 철수해야 된다는 건의까지 했었던 당시로서는 그 위험성대로 네. 정상적인 지휘를 하려고 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네. 오,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한 분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 날 2차로 네. 임전사단장이 다시 방문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네. 부하인 13중대를 수중수색 그렇게 지시하고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용민 중령이 제7대대장이니까 그 위에 이제 그 7여단장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7여단장 또한 네. 당시 객관적 증거를 보면 네. 7월 18일 날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되고 예. 05시에는 분명히 물가에서 육안으로 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네. 06시 44분에도 위험하면 도로 위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예. 07시 10분에도 수풀 정도는 장하 높이까지만 들어가라라고 정상적인 지시를 내렸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도 7월 19일 날 임전사단장이 2차로 방문한다고 했을 때 바로 포병 7대대장하고 통화하면서 13중대가 수중추색하고 있는 것을 준비시켰던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이요? 바로 그 중간에 임전사단장의 구체적인 지시, 즉 질책을 하면서 화를 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들의 정상적인 지휘가 마비가 된 겁니다. 그렇겠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이건 불가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다 상신을 하고 그 작전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렇게 하지 마,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자신의 일방적인 네. 지시, 부하들과 네. 어떤 정상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 교류 없이 네.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국민일보 보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국민일보의 사진을 숨기려고 네. 그 공보정원 실장을 임 전 사단장이 징계까지 해서 입틀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그게 공보정원 실장이 그 사진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예. 바로 그 사진 때문에 수중수색 지시나 이 사건 모든 지시자가 예. 임성근이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임성근의 변경된 실종자 수색 작전의 구체적인 작전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 공보정훈 실장의 당시 그 천여 페이지의 증거상에 나와 있는 진술을 보면 네. 분명히 임 전 사단장이 1일 단위로 공보 지침을 내려줬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작전 지침에 따라서 그 공보정훈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는 사진들을 자기들의 단체방에서 수집해서 네. 그래서 그 작전 지침에 부합한 것을 언론에 배포했고 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작전 지침에 부합한 사진을 모은 게 바로 12장 중에 하나 국민일보 그 사진이고 네. 그 사진을 보면 장하 높이보다 더 높은 무릎이나 그 이상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수풀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천 본류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련식으로 수중수색 사진, 수중수색 사진이었습니다. 그거를 바로 보고받은 겁니다. 그 변호사님, 뭐 군 법무관 생활 이제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긴 그런데요. 13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공보 사진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그 책임자한테는 뭐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예.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게 예. 7월 19일 06시 13분에 공보정원 실장이 그 12장 중에 이 한 장을 보고했고 예. 이거에 대해서 49분이 지나서 07시 04분에 임전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칭찬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모두 예하 지휘관들에게 공유가 된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진 때문에 네.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갑자기 현장에서 변경한 다음에 구체적 지침이 없었는데 네. 바로 임전사단장이 육성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구체적인 작전 지침의 역할을 했다. 이것은 군 생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사진 보여주고 얘들 이렇게 해.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 그렇습니다. 이야, 이 천인 공로할 얘기네, 정말. 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진이 공유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전사단장이 카톡상에 보면 1년식이 비효율적이다. 포병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질책을 한 것이 카톡에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탐색 및 수색을 다시 실시하라고 그러면서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중대에서 1년식을 수중수색 방식을 바둑판식으로 변경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고 네. 그 다음날 7월 19일날 7월 18일날까지는 7여단장이나 포병 7대 대장이 다 위험하다고 지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휘하고 있던 사람들이 7월 19일날 임전사단장에 온다니까 부하들을 아예 그냥 수중에 집어넣어놓고 수중수색 시켜놓고 지금 임전사단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결정적인 증거인데 네. 이 증거와 관련된 공보정원 실장의 진술, 이 네. 사진, 그리고 공유된 의미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은 자신들이 그 수사 발표에 분명히 당시 내성천은 위험했고 안전장구 없이 그 하천 본류에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적해놓고 예. 이 사진을 보고 이것을 은닉하고 왜곡하고 있었다. 그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 PD님 그 사진도 좀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그 원고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용민 중령 그때 청문회 때 보니까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이중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번 경북경찰청 임전사단 불송치 결정이 나온 이후로 네. 다시 해병대 사령부에서 조직적인지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시 차별이나 정서적 학대의 분위기 또 그런 발언들이 실제 있었고 아, 정말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최근에, 네. 국민신봉구, 해병대 사령부에 진정을 했는데, 네. 엉뚱한 답변을 또 보내줘서, 예. 오늘 다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정서적 학대하지 말라. 2차 진정을 오늘 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힘겨운 상황입니다. 정서적 학대라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해병대 사령부에서 네. 지금 이용민 중령이 있는 사단으로 와서 네. 교육을 한답시고 예. 부하가 사망했다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대로 임전사단장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네, 임성근한테도요. 이용민 중령 면전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꺼냈다는 거죠. 지금 불명이 정신병원 갔다 와서 네. 마약류라고 적혀있는 약봉지에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네. 네, 그 앞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거침없이 꺼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해병대 사령부의 분위기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라 그러면 김기환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쪽 부대입니다. 이야, 그럼 김기환 사령관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결국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네. 절대 조심해라. 이제는 이 부분은 별개로 하고 네. 이 부분은 뭐 수사기관이나 법적 판단이 받을 때까지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임무에 뭐 최선을 다하자 이랬으면 그 작자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 강조를 했다면. 김기현 사령관은 제가 청문회 때도 봤지만 박정원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 그리고 박정원 대령이 얘기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는 그 이후에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딱 오리발 내민 사람 아니에요? 어? 그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아,
우리 저 변호사님도 초반에 박정훈 대령 사건을 맡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네.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 자, 그 임성. 전여 페이지의 증거를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아. 보통 변호사하고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임성근이가 명예전형을 신청했다가 뭐 논란이 되자 뭐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 명예전형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군법무관 13년, 네. 그리고 군사건 전문 변호사 9년 차인데요. 네. 고소를 당한 사람이 명예전형 대상도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신청하지 않는 것이 군의 상식입니다. 네. 지금 각종 공수처에 저 말고도 고발 건이 있고요. 네. 특히나 저는 7월 19일 청문회 이후로 네. 임전 사단장에 대한 항명죄와 예.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추가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네.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항명죄하고, 위력에 의한 그 위력행사 가혹행위 두 개를 지금 고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22일에. 그러면 이제 항명죄부터 좀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듣죠. 우리는 흔히 항명죄, 그러면 흔히 박정은 대령이 지금 고발당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게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에 의하더라도 임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를 전혀 한적 없다라고 지금도 오리발을 내밀지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임성근의 항명죄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고발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네. 수사 발표의 내용만 보더라도 두 가지 지시는 구체적으로 있었다. 아, 그래요? 하나는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그런 작전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가슴장화 착용하고 그렇게 수색하라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라고 경북경찰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네.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한 사람도 임성근이고, 안전성 평가를 생략하고 구중대원들을 신속 작전 투입시킨 명령 내린 사람도 임성근이고, 네. 그리고 오후에 작전 지속이 불가능한데도 작전 지속하라고 포병 7대 대장이 건전하게 건의했는데도 무시하고 지속명령 내린 사람도 임성근이고, 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변경 명령 내린 사람도 임성근이라는 것이 객관적 증거인데, 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수사 발표에 따르면 이두 가지 구체적 지시가 있다고 하니, 네. 바로 합참의장이나 제2작전사령관은 대장, 포스탄데, 네. 이 대장들의 명령에 위반해서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 없다. 너는 작전 명령 내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 구체적인 작전을 내렸다고 하니 그게 바로 항명죄입니다. 그게 군형법상에 나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4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은 당시에 작전 지휘권이 없는 임성근이가 예? 작전 지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구체적으로 아주. 수사 발표에도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이제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에 가슴장화 착용 또 바둑판 이거라는 거. 이게 항명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체적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 해군 그 누구에 대한 항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임성근이가 결국. 바로 그 대장들에 대한 항명이죠. 합참의장과 제2작전사령관. 그렇군요. 참, 다워. 자, 근데 위력행사 가혹행위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이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데, 네. 굳이 이제 경북경찰청이 월권행위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논리를 펼치니, 예. 일단은 포병 7대 대장이 7월 18일 새벽에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는 증거도 있고, 네. 그리고 포병 11대 대장한테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녹취도 있고. 예, 7월 18일 날 수색 중단해야 된다는데, 임성근 사단장한테 몇번 건의했는데, 예. 첫날이니까 알잖아. 7여단장 녹취도 있고, 현장 지휘관의 건전한 자유 의사를 이미 제압한 거죠. 그리고 경북경찰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영향력을 미쳤다. 임전 사단장이. 네. 그게 바로 위력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바둑판 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석권 탐색하라. 당시 청문회에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사진. 네네네네. 그 누구도 보면 저기에 내 알을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저기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가혹행위죠. 그 지시가 바로 가혹행위죠. 대단하다. 그래서 네. 군영법 62조에 따라서 네. 예, 위력행사 가혹행위로 추가로 고발한 겁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명예전역 네.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명예전역을 신청한 거예요? 왜요? 그거 모르고 했을까요? 법률을 따르지 않고 예. 지금 임전사단제는 국민의 명령인 법률에 따르지 않고 네. 법률 위에 무엇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자기. 아, 법률, 국민의 명령보다 뭐 센 것이 있다고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라는 착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제 경북경찰청 얘기를 좀 쭉 해주셨는데 이 경북경찰청에서는 임성근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좀 판단과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임전사단장이 장군연수를 한 6개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SNS에 자기 변명의 글들을 수많이 올렸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글들을 기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보냈습니다. 네. 바로 그 내용 경북경찰청은 그것을 일부는 그대로 일부는 수정해주고 예. 일부는 보충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경북경찰청이 임전사단장을 변호해 준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객관적 증거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 특히 저는 특별한 상황 즉 처녀 폐지의 진술과 카톡과 사진을 모두 본 입장에서 이용민 중령을 변호해 주고 임전사단장의 책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럼 이거는 만약에 진짜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의 SNS 올린 글이라든가 뭐 전에도 청문과정에 나왔지만 누구죠? 박철환 광주지검 검사? 어? 뭐 이런 사람들의 등장들을 봤을 때 이거 그 경북경찰청에 이거 사주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사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 의견으로는 네. SNS 글부터 시작해서 예. 무언가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예. 그 SNS 경북경찰청 그리고 그쪽 무슨 박철환 검사 모두를 예. 컨트롤 타워 하고 있지 않았나 뭐 개인적인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뭐 컨트롤 타워가 있다 뭐 그게 이종원인지 누군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어? 이것이 다 컨트롤 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특검으로 예. 밝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자, 그 변호사님께서는 그래갖고 이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지금 수사심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수사심의 얘기부터 잠깐 할까요? 그걸 수사심이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먼저. 예. 네, 네, 그. 임전사단장 불송치에 대해서 그 유가족 분들은 네. 검찰에 이제 이의신청을 했지만 네. 저는 고발인이기 때문에 예. 그 형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예. 그들이 안내해줬던 방법이 바로 수사심의계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바로 그 공보정훈 실장의 구체적 진술 네. 그리고 이 사진과 그 의미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했고 이번에 네. 반드시 저를 참석시키게 해달라 설명할 기회를 좀 달라 예. 이렇게 해서 7월 31일 날 만일 날 네. 네. 신청했습니다. 그 아직 뭐 거기에 대한 통보나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그럼 거의 만약에 출석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을 주장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요? 바로 이 임전사단장이 징계를 통해서 감추려고 했던 이 증거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바로 이 증거 때문에 임전사단장의 책임을 확신했었던 그 증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임성근의 수색지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변호사님. 결국은. 그렇죠. 네. 이게 적어도 7월 19일 날 오전에 7여단장이나 포병 7대대장이 7월 18일 오전에 인식한 이거는 위험하다. 그거를 7월 19일 오전에 부하들을 물속에 집어넣은 지휘를 한. 네. 이 자체가 바로 임성근이 지시했다는 강력한 반증이죠. 아, 참. 스스로 했나요? 그리고 7여단장이 포병 11대대장에 그 무슨 오인시켜서 그거를 알았다라고 했나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네. 결론입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는 그 청문 과정에 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거짓말만 하고 요리조리 뺀질뺀질하고 그 태도를 봤을 때 그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군 법무관 생활 13년 동안 하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개인적 생각인데.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군에. 예. 이제는 장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구나. 장군 개혁이 그건 어떤 겁니까? 네. 특전 집단의 전유물로 지금 장군이 카르텔이 형성된 것 같다. 그래요. 이제는 국민의 장군으로 좀 전환시키고 환원시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앞장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장군 개혁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우리도 익히 그냥 드는 얘기인데 장군 별 달라 그러면은 가서 뭐 부인이 가서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갖다 선물도 항상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줄을 잡아야 되고 말이죠. 특히 이제 정권의 줄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통례적으로 알고 있는 스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게 뭐 영화나 이런 데도 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옆에서. 어떻게요? 그거는 뭐 정권에 상관없습니다. 네. 이번 정권에 저번 정권이나 옆에서 봤습니다. 아, 실력 있는 사람을 위로 올렸더니 네. 대통령실에서 거부합니다. 민정수석이 거부합니다. 그거는 정권이고 저는 어느 편에 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 무엇이 옳은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오래된 관행이죠, 변호사님.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네. 그럼 장군 개혁을 한다 하신 장군 개혁이 주장하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그럼 참군이니 장군이 돼야죠. 우리 박정우 대령과 같이. 아. 누구도 아, 이 사람이 참군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장군이 돼야죠. 그러면 그 장군 심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없나요, 그거? 그냥 찍어서 내리 누르나요? 있지만 제가 듣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네. 매우 형식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군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를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변호사님. 당연하지. 그걸 투명화 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번 사건을 얘기로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 사건은 박정은 대령 중이기, 그리고 윤석열과 임성근 살리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아, 뭐, 어디, 언론에다 발표하셨나요?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용민 중령을 변호한다, 또는 7여단장이나 포병 11대대장을 변호한다. 보통은 그 변호사는 그 범위 내에 증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박정은 대령을 먼저 변호하고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면서. 네.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된 처벌 폐지의 각종 증거들을 먼저 접했고 그거를 제가 꼼꼼하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증거가 말하는 대로 사실 인정이 되고 법리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일정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증거들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법리만 적용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박정은 죽이기 임성근 및 대통령 살리기 이런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떤 게 결정적이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은 네. 바로 고 최혜병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뭐냐.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책임의 규명이면서 동시에 박정훈 대령의 외압 사건의 중요한 국면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수중수색 지시 여부입니다. 아, 네. 이 수중수색 지시 여부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공보정훈 실장의 진술과 그가 선정했던 국민일보 일면 사진과 네. 그리고 예하 직접 지휘관들에게 다 전파하고 그것을 보았던 내용들을 네. 모두 지금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살리기는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임성근 책임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규명이 되면 네. 그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은 특검을 통해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쪽 증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들은 내용으로는 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VIP 경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박정훈 대령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법조인으로서 들은 얘기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재판 과정 쭉 보시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다? 아,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똑같습니다. 예. 군 의문사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가 실질적 책임자가 누구냐. 아. 그게 장군인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장군이요? 그런데, 예, 장군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군 수사기관, 당시 헌병, 지금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장군을. 네. 군 검사가 장군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3대 범죄, 특히 군대 사망 사건은 아예 수사권, 재판권을 아예 그냥 지휘권에서 빼버려서 민간 수사, 민간 재판 관할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실질적 책임자 규명을 흐리게 하고 꼬리 자르기 모습을 보이게 하고 네. 이게 군사관법 개정 이후에도 지금 군 의문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희한하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대 범죄라는 거는 이제 군 사망사고, 그 다음에 성폭력, 그 세 가지 아니에요? 입대전 사건. 네? 군 입대전 사건. 아, 입대전 사건. 예, 예, 예. 거기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군의 수사권, 재판권이 없다. 즉, 그것은 군의 지휘권을 제약시키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이해람 중위 사건 이후에 그렇게 바뀐 거죠, 그게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남편을 변호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한 3년 됐습니까? 그게 변경.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군 법무실장이 바로 책임자다, 장군이었죠? 네. 그것 때문에 관여했고, 끝까지, 그 책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군사법원이 그 3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그 수사기관에 넘겨라. 그래서 이것이 좀 밝혀진 사건들은 좀 있나요? 제대로? 그 이후에 대해서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진 않았죠. 아...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임전 사단장 장군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네.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논란의 핵심이 바로 개정된 군사법 2조와 그리고 대통령령 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논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냥 처녀 폐지 그거 조사한 거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여기서도 계속 자기들이 뺏긴 수사권, 뺏긴 재판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누구를 넣었다 뺐다 하려고 만들어낸 훈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수사 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 인지통보서 인지통보서에다 피의자라고 적으라고 했는데 피의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를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 양식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위법이고 지체 없이 보내라고 했는데 네. 이첩 시기를 지체 없이 보내라고 했던 건 방식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첩 방식을 바로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옛날처럼 핸들링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8명을 박정훈 대령이 측정한 것을 그들이 하라는 명령대로 그거를 가지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박정훈 대령은 자기가 조사하고 수사한 건 넘기는 게 그 합법적인 것이고 그걸 안 하면 박정훈 대령이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죠. 개정된 문서부터 2조상의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법률상의 의무. 국민의 명령에 따른 의무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그걸 건들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가져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져와. 그건 국방부 장관이 엄청난 법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밖에 볼 수 없네요. 현재로 봤을 때. 직권 남용이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네. 그럼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 유재현 그 법무 관리안이라든가 또 뭐 기타 등등 대통령실의 기타 등등 검찰단장 검찰단장 이 사람들도 엄청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최초의 두 명을 제가 다 공수에 고발한 겁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님이 하셨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임성근을 항명죄, 그죠? 항명죄. 그 다음에, 가혹행위, 그죠? 위력행사 가혹행위. 네, 이걸 좀 이것도 공수처에 고발하셨습니까? 그거는 관할이, 공수처는 이제, 그, 장군은 맞는데, 2조 1항 거목에 장군은 맞는데, 예. 사무에 따르면 그 범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는 직권 남용은 들어가는데, 항명죄와 그리고 위력행사 가혹행위는 그 죄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특검이 정말 만약이 아니라 특검이 되겠죠. 이 사건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검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임성근은 항명죄네요. 예? 모두 다 수사 대상입니다. 참. 근데 저렇게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바로 구속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네. 증거 인멸 말과 행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특검이 되면 바로 구속이 올 겁니다. 아 바로 구속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지금 대전에 계시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변호사님 불러드리고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천준호 전 이재명 비서실장을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전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천준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안녕하세요. 많이 더울 텐데요. 네. 지역이 강북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네, 강북구 갑입니다. 아, 네, 강북구 네. 갑이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 지난번 선거에서 그럼 누구랑 대결하신 거예요? 뭐 이제 새로 영입되신 신진 인사신데 네. 뭐 판사 출신이시고, 근데 그래요? 지금은 아마 정치를
그만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게 좀 압도적으로 네. 이기셨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요즘 계속해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네, 의원님도 네.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압도적입니다. 권리당원 지금 권리당원 투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호남에서도 86%인가요? 네, 이렇게 네. 나왔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절박한 심정, 네. 뭐 긴박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했고 그렇죠. 회초리를 예. 줬는데 윤석열 정권이 좀 달라질 거라고 이제 기대도 했지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지만 오히려 더 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민생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국정 기조를 어떻게 바꾸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면서는 좀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 당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니까 네. 경향신문은 약간 다른 기사를 썼던데 네네. 호남에서 좀 득표율이 좀 몇 퍼센트 떨어졌다 그래서 네. 강력한 경고를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90%가 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그 경선 때 77% 이렇게 득표를 해서 당대표가 되셨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높은 득표율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80%가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득표율입니다. 네. 보통 후보자가 그렇죠. 예, 예, 예. 두 명 대결을 하면 6-4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많은 표 차이로 이기는 거라고 그렇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예. 80% 이상 득표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나치게 많은 득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트집잡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름대로 좀 네. 호남 분들이 좀 네. 아무래도 좀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하여간 저는 좀 그 정도 나오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좀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득표율이 너무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적절히 전략적으로 투표하셔서 안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상대 후보인 김두관 네. 후보도 네. 10%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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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뭐 보는데 이렇게 보이기에는 나쁘진 않은 네, 것 네. 같은데.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이제 자산이시고 경남도지사도 이제 하셨던 네, 분이고 그렇죠. 예. 장관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그보다 많은 득표 잠재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 표율에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힘을 좀 실어줘서 지금 우리 전국의 이 답답한 상황을 좀 돌파해 나가기를 좀 기대하는 것 뭐 이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두관 네. 후보께서 네. 이제 갈수록 많이 좀 약간 수위가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사조직 개파, 이거 뭐 혁신의 일을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당 운명을 좌우한다. 하나의를 연상시킨다. 이런 네, 발언을 했는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조금 이제, 표현이, 선택하셔야 될 표현이 있고, 예. 이제 비유할 때 적절하지 않은 비유가 있는데, 조금 지나친 비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은 혁신하면 또 김두관 예, 후보였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그 초기에 이제 이장도 하시고 묘석으로 남해 군수 당선도 되시고 그렇지. 경남 지사가 당선되실 때 네. 누구보다도 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자치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사실은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거든요. 네. 청년이여 고향으로 돌아가 시장이 되자라는 슬로건의 중심의 상징적 인물이 네. 바로 김두관 지금의 후보이셨습니다. 그 네. 자체로 혁신의 이제 아이콘이었고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방정치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과의 일단 일정의 갈등, 도전, 충돌 이런 것을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그 자체의 문제, 그 안에 발생하는 갈등 이것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거친 부분들은 좀 다듬어 주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보듬어 안으면서 좋은 방향 갈 수 있도록 선배로서 지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봐야죠. 호남에서 네. 끝났으니까 네. 네. 이제는 뭐 대전, 세종,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그죠?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대표는 이미 뭐 됐지만 최고위원 경선에서 그건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 2년 가까이 이재명 대표를 모신 건가요, 비서실장으로? 네, 뭐 지난번에 대표에 당선되신 네. 이후로 네. 최근에 이제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임하실 때까지 예. 예, 비서실장직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간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좀 얘기해 주시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에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이 강하니까 네.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지 않냐 이런 좀 인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데 실제 제가 일하면서 겪어본 이재명은 네. 전혀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특히나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번에 결정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고 모아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더라도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자고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고 그 몇 번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좁혀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네.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당내 중요한 의사결정에 갈등도 좀 있었고 막 이랬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와 관련된 거. 아, 선거제도. 예, 병립형으로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연동형을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내부의 의견이 분분했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의견 듣고 또 병립형을 만나 주장하시는 분도 만나 들었는데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 대표가 연동형인 것 같다. 자꾸 이제 연동형의 관점에서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들을 막 물어보고 또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분분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날 때 그분들한테 충분히 질문을 많이 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전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도 옆에서 보고 뉴스 앵커 하시면 잘하시겠네. 앵커 하시면 아니 대표님이 네네네네 그럼요. 아니 뭐 앵커라기보다는 하여간 저는 지도자가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수회담 갔었죠. 네, 맞아요. 네, 같이 갔는데 원래 그날 영수회담의 취지가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으로 이제 자리가 마련된 건데 그래서 모두 발언 끝나고 이제 비공개담을 딱 전환이 됐는데 첫 발언을 대통령께서 시작하셨는데 한 20분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나 하고 시간을 계속 봤는데 네. 그때 뭐 시계를 갖고 전자시계라 제가 못 갖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벽시계 걸려있는 걸 보면서 시간을 계속 체크를 했는데 첫 발언이 그중에 2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연금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거기에서 본인이 10분, 15분 쭉 길게 얘기하시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또 이제 그걸 쭉 얘기하시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생각을 구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체 그래서 시간의 점유율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5% 정도, 80% 정도 진짜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사전 정보를 아시고 네. 보내담하기 전에 자기가 언론들한테 쫙 얘기하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했죠. 역대 영수회담에 대한 분석.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한 이제 뭐 분석 쭉 하면서 모두 발언이 가장 중요하고 모두 네. 발언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사전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측하고 우리가 모두 발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공개해달라는 요구까지 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말씀하시라 어차피 대통령께서 말씀 듣겠다고 한 사실이니까 아,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제 모두 발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네. 근데 그 이제 본 네. 그 카메라 없이 하실 네, 때 네, 네. 국무총리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 전혀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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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습니다. 네. 생각도 없었군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렇게 저렇게 경로를 통해서 흘려놓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본인이 아마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긴 하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제안은 없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안한 건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걸 좀 협조해달라, 이걸 해달라 그런 건 없었어요, 아예? 좀 지난 얘기입니다. 네네네. 뭐 구체적인 뭐 내용보다는 자주 만나자 그리고 수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자고 하셨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도 하고 뭐 필요하면 몇 번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 나름 의미 있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 뒤에 저희가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예. 여야가 거의 협상이 됐고 1% 정도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예. 해서 대통령께 우리가 만나서 왜냐하면 정당 간의 대화에서 결단이 안 나니까 필요하면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까지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결단하자, 판단하자 이렇게 예. 제안을 했는데 예. 그때는 바로 거절하시더라고요. 거절했어요? 네네네. 제가 정무수석한테 직접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거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지 대통령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 이제 거절을 해서 이게 뭐지? 처음에 저희가 영수회담 갔을 때는 자주 만나자 수시로 소통하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하자는 얘기셨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진짜 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대통령의 성과로 남는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 10수년간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의견 근접이 이루어지 못해서 네. 결정을 못했던 문제인데 이제 거의 다 근접이 됐고 이제 결단만 남았는데 그 시기에 사실은 판단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죠? 네네. 네. 하여튼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예, 있죠. 네. 안정된 사회를 갈 수 네. 있고 네. 생활하는 데는 이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때 25만 원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네네. 그 했었죠. 했더니 뭐 대통령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더 많은 돈을 뭐 주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지만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겠다. 그래서 생각이 뭐 준비한 내용이 있으신가 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 뒤에 네. 한참이 지난 다음에 네. 여당이 만약에 선별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수용하겠다 맞아요. 이런 입장도 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발표가 없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소비가 위축되어 있어서 맞아요. 정말 현장은 너무 어렵거든요. 네. 폐업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네.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고 부양을 해야 되는 그 소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겠다, 그런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셨는지 참 지금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정말 꼭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수요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소비를 네.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휴가 간 모양인데 거기서 내일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땡땡 하면 휴가에서 전자결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오는 네. 얘기가 네. 뭐 할지 네. 안 될지 불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사상 초유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예. 야당 대표를 한 최초의 이제 소환. 그 이재명 대표 있을 때 있었는데 검찰 소환이요? 네, 네 검찰 소환. 무려 여섯 번이나 이제 네. 그것이 있었고 또 야당 대표의 특히 선거법 직전 선거 대통령 선거의 상대 후보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전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직전 선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를 그 선거 당시에 선거법 대통령 그 언론 인터뷰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해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맞아요. 또 사상 최초의 일이 그 당시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실제로 350여 차례의 압수수색도 그 사이에 이제 벌어진 것이고요. 네. 정말로 이제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렇게 막 벌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흉기 테러 사건도 있었죠. 당하셨고 예, 예. 그래서 목에 칼도 맞으셨고 예, 예.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20여일이 넘는 단식도 이제 진행을 예. 이제 하셨고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 뭡니까 체포영장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두 차례 넘어왔었고 그 사이에 한 번은 실제로 그것이 가결되어서 네. 예를 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절차까지 직접 경험하시게 되고 서울구치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결과를 이제 주목했던 일까지 좀 있었죠. 네.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지도자로서의 성장도 하시고 네, 네. 또 이제 여러 가지의 심정도 의기가 이제 갖춰주시는 과정이었고 또 그런 분이었고 근데 그래도 인간인데 이재명 대표 네, 네, 네. 이제 어떤 점들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글쎄요, 뭐,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를 다 이렇게 들어서, 네. 뭐, 이제, 말씀을 뭐, 이렇게, 뭐, 전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옆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네.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제, 프레임에, 그렇죠. 예, 쌓여져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는 외부에서, 언론에서, 예를 들면 상대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 내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상당히 이제 이 프레임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검찰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벌어진 예. 많은 일들은 일관되게 야당 대표 죽이기, 사실은 정적 제거학의 관점에서 봐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소환하고 기소하고 예. 압수수색하고 네, 이런 일들. 네. 그리고 재판을 회부하고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일들을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으로 이제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언론이 또 거기에 네, 네. 그리고 내부에서 그걸 일종의 동조를 해주면서 더 강화되고 네, 아. 그리고 체포동의원이 왔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가결되는 상황까지 쭉 가서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동지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함께 하는 예를 들면 신뢰를 가졌던 이런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일부의 분들이 조직적으로 그걸 운운해서 가결을 네. 이제 유도하고 행위를 네. 이제 했던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힘든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루어 네. 짐작하건대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검찰의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견뎌내시고 잘 이제 이겨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법정에서도 잘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잘 맞서고 계신데 네. 오히려 그 내부에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힘드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저희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제일 네. 좀 안타깝다는 표현이 이상하고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네. 라는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실제로 왜 그분들은 지금 뭐 당도 많이 떠나신 분이 있는 걸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경선 네. 과정에서 이제 탈락하고 그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검찰의 어떤 프레임, 특히 언론, 주진동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언론들의 프레임에 입각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앞장선 거죠. 제 표현이 좀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이득은 뭐였어요? 글쎄요, 이제 뭐 그걸 제가 하나의 이유로 다 설명하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자 네. 나름의 역사와 이제 자기 가치관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그것도 역시 짐작을 하기에는 아마도 이제 이 정치 역사 과정에서 과거의 갈등 또는 이제 서운함 뭐 이런 것이 작동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를 어떤 미움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럼 네. 이를 그르치고 본인 스스로 중심을 잃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뭐 그렇게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변화를 꺾어야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자기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네. 뭐 등등 이런저런 동기와 요구들이 좀 맞물리면서 네. 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권력이 정권 차원에서 총력을 동원해서 야당 대표 죽이기 정극 제거하기 할 때는 일단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상대가 성을 공격할 때는 일단 성을 지켜놔고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싸워야 되는데 성문을 열어주거나 성의 한쪽 담을 허물거나 이렇게 해서는 그렇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그냥 뭐 중앙 정치인으로 출발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에 네.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그분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기득권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기득권자들이었죠. 뭐 이름을 제가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누르려고 했고 이재명 주기 앞장섰던 거는 그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정치사회의 기득권들과 연계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미운털 박혀왔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뭐 의원님은 네 여러 동기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언론 얘기 좀 하나 여쭤보죠. 네, 언론 네, 진짜 네. 아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언론에 의해서도 철저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 어, 이재명 대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왜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공격할까라고 네. 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확고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성의 기득권에 대해서 가장 이제 비판적으로 또 그것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서
역할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게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거부감이 저는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좌파도 아니고요. 그죠? 네, 네. 과거에 막시운동, 노동운동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실용주의자인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싫은가 봐요. 네, 아니 그런 면에서 예. 또 저희가 언론하고도 더 소통을 좀 해서 네. 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람이다, 또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함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 헬기 사건 이송 조사 이 결국은 네네.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의 암살 테러 미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암살 네. 테러 미수 사건이 가장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부산 헬기 이게 뭐 황제 헬기? 네, 그래서 네. 의원님이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통보 받으셨습니까? 네, 권익위에서요? 네. 제가 이 부산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행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지지자를 가장한 사람이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서명 용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아, 예. 그때 옆에 경찰도 있었고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화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 이 서명판 밑에 이제 칼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목을 겨냥해서 이제 바로 찌른 일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쓰러지셨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 처음에. 바로 그 옆에 계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쓰러질 때만 하더라도 저는 주먹으로 친 줄 알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쭉 보니까 이 빨간 피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걸 보고 바로 이제 지혈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 뒤에 피가 굉장히 흥건하게 많이 이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이 네. 있었고 응급처치를 취하고 이제 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전 과정을 사실은 제가 옆에서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응급차도 찾고 또 헬기도 같이 네. 타고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정을 저한테 이제 묻겠다라고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네. 근데 참 이 자체가 얼마나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과정인가 하면요. 네. 테러를 당해서 목에 칼을 맞고 생사를 사경을 하면은 이 사람을 예.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엄청난 문제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치료를 해주고 이송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권익위 행태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이런 상황을 보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권익위가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그 의도가 불순하다. 그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대 예, 사건에 예. 대해서 종결 처리를 하면서 예. 그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갖다 들이댄 거라고 저는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한테 소환 조사를 온 것도 지난 몇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월요일 날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회의를 갑자기 안건을 잡고 3-4일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요? 예, 조사하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회의가 있는 아침에 네. 오전에까지 저한테 조사 결과 서면 답변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제가 나가서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졸속으로 이 서류를 준비하고 네.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 목요일 날 네.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에 대한 전체 회의가 있고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된 종결 처리가 이슈가 부각될 것을 걱정해가지고 그 주에 월요일 날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걸 같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 논의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부산대에서 치료해 준 의사에 대해서는 헬기를 요청하는데 그 권한에 있는 사람이 헬기를 이제 소방 헬기를 그러니까 응급 헬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응급 헬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 의사 네. 오. 그것이 예를 들면 이권 개입이고 알선 청탁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오. 근데 너무 황당하죠. 왜냐하면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그 주치의 담당한 의사가 연락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을 하시는 분이 꼭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그 병원에 함께 계신 의사가 연락하면 되는 거거든요. 연락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연락하신 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 응급의학 과장인가 하시는 거예요. 그 병원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담당자이시기도 하고. 근데 주치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이권 개입이라는 것으로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매뉴얼 위반이라고. 이거야말로 정말 생트집 잡기죠. 이걸 통해서 그 의사를 처벌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고 세상에
병원 우선대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소방청에서 그 전화를 한 의사가 권한이 있는 의사인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를 출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청도 네, 그래서 소방청이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 특혜 제공이다라고 이제 소방청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한 라인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일반 전화가 아니고 병원과 소방청이 연결된 한 라인으로 전화가 왔는데 응급 헬기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주치의가 맞으십니까? 권한 있는 의사가 맞으십니까? 라고 확인하고 그걸 보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트집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트집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벌어질 응급 상황이 제대로 처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그렇겠네요. 식으로 트집을 잡게 되면. 네. 굉장히 저는 사실은 안전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또 정치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를 들면 또 다른 정치 테러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권익의 그런 행태는 결국 김건희 여사 명품팩 사건을 네.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한 것 같아서 더욱 괘씸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대병원으로 왜 이송했느냐? 부산대병원도 훨씬 네. 더 그 의술이 있는데 뭐 그런 논란은 서울대병원 의사께서 직접 네, 서울대병원에서도 뭐 그거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자체의 전원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데 네. 매뉴얼적으로 전혀 문제된 게 없다. 자기들은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익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동반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테러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15년형을 선고받은 1심에서 네, 그죠? 네, 그 네. 국무총리실에서 그날 열상이다 그래갖고 뭐 문자를 네, 쫙 보냈잖아요. 네, 네, 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정치 테러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태도는 정말 일관됩니다. 네. 사건의 축소, 은폐, 예, 지연 뭐 이런 겁니다. 처음에 확인도 안 해보고 예. 열상이라고 하는 문자를 뿌릴 것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롱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더욱 악마화하고 네. 폄훼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재명 대표를 부산대병원으로 응급처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칼을 맞고 저는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현장을 당연히 보존해야죠. 이게 살인사건이 네. 될지 아니면 살인이 어떻게 될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현장에 물청소부터 했다는 거 경찰이 바로 한 거죠. 예,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테러 사건으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 테러 사건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 국정원에 저희가 왜 규정을 안 하냐 성격 규정을 했더니 재판부의 재판 결과를 보고 이걸 성격 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0번 양보해서 좋다. 그럼 1심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1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왜 규정을 안 하냐 이렇게 했더니 대법 확정 판결 때까지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정원이나 정부가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하려면 테러로서 성격 규정을 하고 이런 정치 테러에서 엄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2, 제3의 2차 가해, 3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의원님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그 문자를 날린 사람이 국정원 파견 요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하여간 네. 그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어쨌든 네. 누가 했던가를 떠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사건에 대한 뭐랄까 평가절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정치 테러를 하더라도 그 뒤에 엄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2차, 3차 가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또 다른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뭐 대표 경선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한 2년 동안 보시고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그 자질과 능력 그리고 국가 비전 이런 부분들을 품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민주당 대표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로서 네. 정말 소중한 자질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첫 번째로 소통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사실은 소통을 탁월하신 분이고 중요한 네. 의사결정할 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근데 네. 그게 가까운 사람들 또 의사결정 과정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 대중들과 소통도 끊임없이 하시면서 이제 네. 종합하는 그런 네. 절차를 네. 가지시는 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비전 제시 능력이 좀 탁월하다. 그래서 뭐 이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기본 사회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제시하시면서 우리 사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네.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 하여간 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용적인 태도가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자기의 이론과 생각이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언제든지 실제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이 뭔지를 이제 찾으려고 하고 그걸 잘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 뭐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네. 차기 대권에 또 도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또 그 당대표로서의 좋은 활동을 잘 하시는 게 먼저이시죠. 그러면 이제 당대표 연임하게 된 결정 뭐 많이 하셨지만 네네.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에게 단독 과반을 허용해 주셨거든요. 기쁜 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한쪽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잘해서인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예를 들면 심판하고 예를 들면 민생도 살리고 국정기도 전환시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부여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민주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긴장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을 이끌었던 어떤 책임자로서 그 총선에서의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까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연임에 도전하시게 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정세가 너무 사실은 엄혹해서 예. 언제 국지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맞아요. 남북 간의 한 라인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네. 수단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은 인지하고 네.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또 정부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시점입니다. 라는 이런 판단들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도 2년여 동안 대표 비서실장 하시다가 이제 그 좀 마음이 좀 편하시게 되죠. 네, 네, 요즘은 아주 행복한 상황입니다. 네. 또 임명하면 어떡해요? 또 뭐, 아마도 우리 당에 네, 좋은 인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좋은 네. 경험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의 상임위가 정무위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 UMF 사태가 이게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이 네. 완전히 물려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국회에서 이 문제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예. 육박할 것으로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좀 발단은 큐텐 그룹의 이제 구영배 네. 대표라는 분이 네. 큐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몸집을 좀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네. 그 이제 그 배송 전문 업체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부실한 이 인터넷 이 거래 기업들을 유메프라든지 뭐 팀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이제 인수를 했고 맞아요. 미국에서도 뭐 위시라고 하는 회사 인수를 해서 그만큼 규모를 사이즈를 키워서 상장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부실 기업들을 인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실한 기업이 제때 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그리고 호도비자에게 제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한 문제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 사태가 이제 촉발이 된 네. 건데요. 문제는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었다라는 겁니다. 아, 예견됐었다. 예, 기업의 이 기업인의 좀 탐욕도 물론 이제 출발이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네. 정산 주기를 단축시켜야 된다. 팀원 유메프는 정산 주기가 60에서 70일 정도 됩니다. 이게 결제를 했는데 60일, 70일 뒤에 이제 그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야. 그 사이에는 그 돈을 기업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중소상공업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고 그 판매업자는 판매업체대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판매업자들이 그 정산주기를 단축시켜달라는 요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는 네. 기업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정위가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그런 부실한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대로 감독했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에도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미 이 큐텐이 아니라 그 유메프와 팀원하고 같이 그 경영 개선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네.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이 두 가지 기업을 이제 발견을 하고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각각 체결을 이제 합니다. 네. 협약 내용 중에는 그 2, 4분기에 체결을 했는데 2022년 3, 4분기, 4, 4분기에 네. 500억, 1000억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유치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예. 예를 들면 경영 정상화를 노력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행하지 못한 그 기업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그럴 경우에 그 조항도 있는데요.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그 정산대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조치도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일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제 뭐 대응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만 했었어도 이런 문제들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어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압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즘 큰 압력이 많이 들어가서 말이죠. 네, 뭐 네. 조병로 경무관부터 해서 박지원 대령 사건 모양. 네. 만약에 그 중간에 진짜 그런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우리 막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금융감독원이 그런 문제에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딴 데 뭐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뭐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원하고 금융감독원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네. 막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책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가적으로 하자라고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일단 급한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상당히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고 네. 또 피해자들을 상담센터 같은 거 정부 차원에서 말을 해가지고 쭉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이번 주에 내일 피해자들과 간 다음에도 저희가 좀 준비를 민주당 차원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안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네, 냈고 네, 네, 그런 그렇죠.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네, 네. 여행업 특히 여행 상품을 이제 구매하시는 맞아요. 경우에는 예.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여행지로 떠나려고 했더니 숙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결제가 돼요. 안 되니까 이쪽에 결제를 해줬어야만 이제 예를 들면 예약을 해줄 텐데 그렇죠. 결제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휴가를 망치는 그리고 여행비를 보냈는데 그걸 반환받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했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는 큰 예.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그런 물건을 공급하신 분들 이제 이 판매자들 중 셀러들이라고 하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네. 분들이 쭉 계신데 네네네. 그런 분들이 뭐 10억씩 20억씩 이렇게 정산대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줄도산 영세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들도 같이 있는 게 무서운 얘기네요, 굉장히. 네, 네.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정부 대책은 이제 대출을 해서 돈을 저리에 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예, 하고 있는 짜증나 죽겠어, 상태인데요. 그 상태로는 좀 너무 좀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고 이 사태의 좀 심각성을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금감원장이나 공정위원장에 대한 문책과 해임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정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정부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요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 그렇게 해서 또 뭐 융자 네. 빌려준다고 또 빚지게 만들고 말이죠. 네, 네. 맨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웃을 이야기는 아닌데 네, 하여간... 짜증납니다 네, 정말 네, 네, 네. 어떻게 좀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네, 대표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민들 마음은 많이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그 절차와 제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야당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현재 존재하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그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의원님 전당대회 8월 18일 날 끝나면은 네. 민주당이 사실상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비하게 되는 거죠. 네. 최고위원 네. 후보들도 뭐 저희들이 인터뷰했을 때는 이건 비상 지도부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뭐 그런 절박감, 긴박감을 본인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연임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대표직을 연임한다는 건 정말
인간 개인의 입장에 놓고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예, 예. 진짜. 예, 그리고 좀 너무 이제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의 엄혹함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네. 하여간, 원님 얘기는 많이 못 들었어요. 네. 하여간 뭐 지금은 먼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에는 예.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이제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서 네. 그것을 잘 대행하고 이제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지난 총선 때 제발 좀 경제 좀 살려달라, 그리고 국정기조를 좀 전환시켜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게 해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명령 아직 가슴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열심히 지금 이행해 가고 있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더 강력하게 또 체계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잘 실행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예, 지지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 가정이면 네. 이번에 또 대표 되시면 또 비서실장 임명하면 또 하실 거예요. 아,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예, 예,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년 동안 같이 이재명 대표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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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는 얘기, 못하는 얘기가 네. 제일 많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강북에서 이렇게 날라와 주셔서 네. 표현이 네. 제가 틀렸죠. 네. 달려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의원님 항상 건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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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네, 저는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정 PD. 예. 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 플러스 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예,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 뒷방에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우리 김경호 변호사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임성근은 항명죄다. 네. 박정원 대령이 아니라 바로 임성근이가 항명죄다.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했다 그럽니다. 항명죄 받을 사람은 안 받고, 받지 말고, 국민 영웅으로 취급받아야 될 사람이 항명죄로 들어가 있는 이런 거꾸로 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춘몽님, 네, 감사합니다. 수영조아님, 네. 코비님, 반딧불이님, 네. 미나님, 네, 불쌍해서, 네. 코코아님, 네. 여러분들 전당대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전당대회 앞으로 기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네.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좀 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러나 하여튼 뭐, 천준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네요. 700만 자영업자들 참 힘들어요. 이제 UMF하고 티몬한테 그 자금 뜯긴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또 뭐 저리융자 대출해 주겠다. 이거 하나. 은행만 돈 버는 거죠 또. 예? 은행만 돈 벌게 해주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까망이네님.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네, 구기자 광고가 제 옆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젊게 사시고, 또, 네, 전화번호도 좀 크게 보여주십시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네, 전화번호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주시면은, 예,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상당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또 기억력, 빈혈, 심장 기능, 동맥경화, 당뇨에도 좋다 그러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유용한 생활 정치를 도와주시는 광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참보험도 한번 좀 착한 보험인가요? 그것 좀 보여주시죠. 예, 착한 보험도 여러분들, 네, 착한 보험도 예 좀 크게 해서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1544-1643입니까? 1236
전화해서 유용화의 생활 정치, 유용화 TV에서 보고서 전화드렸다 그런 얘기를 꼭 해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유용화 뉴스 코멘트리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내일 아침 9시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좀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분석과 해설을 할 수 있는 브리핑을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더위에 몸 조심,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